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주로 영위하고 있는 환경 전문 기업 에코아이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에 따른 전략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에코아이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탄소 배출권을 기업과 기관 등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거래를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에코아이는 이번에 확보한 공모금을 자기 자본 투자 비율 확대에 사용해서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내일까지며 오는 10일에서 13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는 에코아이는 국내에서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발로 국내외 탄소 중립 기조에 기여하는 선도 기업을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